헬로. 오늘은 와씨 머리 봐. 어제 그러고 술을 좀더 먹어가지고 아유 숙제가 조금 있네요. 제 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일 사랑하는 행님 모시고 숙소 뷰. 미쳤어. 이게 발리지. 이게 발리지. 어? 이게 발리지. 음에서 끼낀 거 봐. 오늘은 그 제가 여기 처음 발리 왔을 때 6개월 전에 왔을 때 만난 일본인 친구랑 인도네시아 친구 있거든요. 자카르타 친구. 그 친구들 같이 만나서 점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씻으러 Let's go. 씻기 전에 수영장 있으니까 수영 먼저 조금 수영 조금 했다가 씻으려고 합니다. 수영장 있으면 바로 수영도 해야지. 아침 수영 눈 뜨자마자 해야지. 발리 왔으니까 살색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약속 장소로 가보자고. 해피시티 이게 뜨거워요. 깜둥이 되겠어. I just spotted my friends. No. Yeah. 애들이 아직 안온것 같습니다. 지금 딱 1시인데 아직 도착을 안한것 같아요. 음식 나왔는데 식탁이 너무 작습니다. 카메라 놓고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여기 빨갛게 탄거 봐. 이제 밥다 먹고 형님 있는 데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 친구는 택시 불러서 택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친구는 뭐 휴식을 취할 것 같아요. 저는 형님 만나러. 이제 형님 만나가지고 밥 먹고 노을 봤다가 운동하러 갈 예정입니다. 너무 신나. 발리 와서 신나고, 이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신나고, 너무 신납니다. 그러면 먼저 밥 먹으러 가보자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나시 짬뽕 먹으러 왔어요. 인도네시아식 백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웠어. 유럽에서 맨날 빵만 먹으니까, 아, 이게 그리웠어. 나시 짬뽕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돼요. 여기 근데 종류가 별로 없네. 근데 맛있어. 맛있어? 첫 번째 갔던 데가 많은데. 내가 고른 대로 돈을 내고 먹으면 됩니다. 고기류 많이 고르면 돈 많이 내야 돼. 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인도네시아 편 제가 초창기 여행했을 때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이 산발이라는 소스. 이게 그 고추 소스인데 고추장이랑 맛이 좀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고추장보다 직접적으로 먹을 때는 산발이 더 맛있어요. 한국 사랑합니다. 맛있어? 괜찮은데? 왜? 나 왜 그랬지? 먹을래? 아니. 밥 다 먹고 이제는 헬스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밀기하는 날. 가슴, 삼두, 어깨. 헬스장으로 렛츠고. Hello. You just want a one day pass? How much is for one day? 얼마? 아, 2,000원? Okay. 2,000원입니다. 1건 2,000원. 와. 비싸다. 이게 한 달 건인데 한국 돈으로 치면 16,500원. 솔직히 16,500원보다 더 싼 거예요. 환율로 따지자면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 건 15,000원. 하루에는 2,000원. 하루는 2,000원. 1,800원. 2,000원 안 되지. 한 1,900원, 1,800원? 와. 천국이다. 와, 탈의실 좋다.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찐 로컬밖에 없어. 헬스장 나쁘지 않아요. 헬스장 나쁘지 않습니다. 2,000원 치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헬스장들 몸좀 좋은데? 인도네시아 헬스장들?
괜찮은데? 어, 오늘은 일단 가슴 먼저. 와, 20개. 와. 지금 운동 사르로 마쳤습니다. 삼두는 할 자리가 없어. 풀이든 머신이든 케이블이든 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내일 등 하는 날에 같이 묶어서 이두 삼두 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동을 끝으로 집 가서 씻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헬로. 오늘은 진해에서 형님 한 분이 더 옵니다. 그 형님이 새벽 1시 반 도착이어서 지금 도착했다고 해서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 안경은 도수가 없어요. 블루라이트 안경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내가 왔다. 이리 와 있다. 아. 이제 형님 도착해서 오토바이 타고 집 가서 씻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기소개 해야 돼. 나도 아까 처음 만났어. 델타에 다시.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집 가서 씻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이 그럼 이만. 헬로. 오늘은 삼총사 알파 찰리 델타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빈땅 삼총사입니다. 빈땅. 지금은 일단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멍멍이가 있어요. 그리고 메리. 메리 손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은 제 영상 보신 분 아실 건데 제가 처음 발리 왔을 때 인생 피자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피자 먹을 생각입니다. 그럼 피자집으로 가보자고. Hello,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brother? Good. 와, 진짜 오랜만에 왔다. 메뉴가 좀 달라졌네. 액션이 좋구만.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 아실 텐데 제가 이 피자를 먹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발리 온다 했는데 진짜 다시 왔습니다. 하면서 예. 이거 이. 땡큐. 들바카시. 다시 만나요.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쇼핑하러 짱구 시내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짱구 시내로 렛츠고. 진짜 못생겼다. 헬로.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크로스핏을 하러 울루와트로 갑니다. 그러면 출발해보자고. 와, 박스 도착했는데 분위기 미쳤어. 와, 이거지. 장난 아닙니다. 참고로 하루 거는 27,500원.
왜냐면 그 하루 동안 있는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핫보이들 많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Yeah. 코치님 대단해. 와. 시스템이 너무 좋아. 누나, 아 형이. 연도 끝나고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서 카페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야, 바나나 브레드. 남자 중에 원할 수 있는 사람 10% 중에 이제 1% 여덟 줄 한 명.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남부 왔으니까 아이고 모자이크 남부 왔으니까 남부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와서 울루와트에 있는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절벽 보러 가보자고. 절벽에 도착했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너무 높아요. 와 한 진짜 300m? 와 너무 높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절벽에서 이제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오토바이 타러 렛츠고. 오토바이 타고 바닷가 들렸다가 수영 좀 하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봄에 뜯은 거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임파서블 비치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해변 저희가 전세 냈습니다. 엄청 쪼매나기도 한데 사람도 없어요. 왜? 누가? 안 할까요? 난 안 할래. 왜? 오! 죽는다. 죽는다고? 와. 와, 와, 와. 야, 파도가 무슨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 너무 힘들어. 지금은 바닥바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입장료는 1,500원이고 근데 아까 위에서 보니까 바다가 진짜 이뻐. 파도도 좋아서 서핑하기 딱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서핑은 안하고 수영만 하는 걸로. 바다 진짜 이뻐요. 그리고 파도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 좋아. 제가 고프로 방수팩을 안 갖고 와서 수영하는 거는 따로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놀고 오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물놀이도 좀 하다가 이제 집 가서 씻고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숙소로 먼저 가보자고. 집 도착해서 씻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구운 게 먹고 싶어서 한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밑반찬, 와 김치 미쳤다. 김치 색깔부터 파김 파절임부터 장난 아닌데. 김치 미쳤어. 지금 돼지 콤보랑 물냉면이랑 찰두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셋이 먹는 거 맞고요. 뭐 셋 다 잘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치찌개랑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나와서 굽고 있습니다. 갈비 같은 것도 있고 맛있게 먹어보자고. 참고로 여기 식탁에 놓을 데가 없어서 먹는 건 못 지을 것 같아. 놓을 데가 없어. 어차피 뭐 맛있게 잘 먹는 거 다들 아시기 때문에 다 먹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공깃밥을 몇 개나 먹었을지. 초토화. 밥은 각자 두 공기씩 먹었고요. 물냉면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뭐 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러면 오늘은 밥 먹는 걸 끝으로 집 가서 씻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벌써 그런 거 아니야? 클럽 가자.